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이 머리는 가는 연모예요. 가는 연모에다가 곱슬 모발이에요. 거기다 손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을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늘어나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머리 있죠. 옥수수염 같이. 거기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기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데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머리는 제가 펌을 한다 하면, 펌의 전문가로서 펌을 한다면 열펌이 더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 펌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KM이죠. 데미지 컨트롤로 해서 제가 한번 또 우리 결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곱슬이 심하면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펌을 한다는 게 실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데미지 컨트롤 피카에 곱슬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한번 시술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녹아 있어요. 노골노골해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아쿠아프레틴 A로 샴푸를 합니다. 하고 나와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타월로 물기만 제거했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데미지 컨트롤을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자, 빗질도 잘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확 이렇게 빗질이 잘 되네요. 네. 모발은 굉장히 가늘고 곱슬기는 있고 염색 모발이고 손상은 지금 거의 녹기 직전, 해파리 되기 직전에 모발까지 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가까이 와서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빗질이 잘 안 되는데, 자, 우리 데미지 컨트롤, 네, 피카에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해서, 네, 이렇게 하면 빗질이 잘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10분 경과와 20분 경과했을 때, 또 35분, 총타임이 35분인데 35분 경과 후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총타임 25분 됐거든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건강해지고 색깔도 좀 제색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자, 나머지 10분 후에, 그러니까 총타임 35분이에요.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10분 방치했어요. 10분 방치하고 보니까 통통해졌어요. 네, 윤기도 많이 올라오고, 네, 아까는 이게 빗질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는 연모에, 지금 가는 연모에 곱슬이면서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모발이에요. 이런 모발을 우리가 고객 원장님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미지 컨트롤로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기 신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때요? 볼륨감 있게 할 수 있는 클리닉이에요. 자, 또 지금 10분 지났어.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이 머리는 가는 연모예요. 가는 연모에다가 곱슬 모발이에요. 근데 저희 거기다 손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을 해서 지금 방치하고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놀라운 게, 이게 완전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완전 건조하고 나니까 이제 프레스 작업할 건데 완전 건조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은 약간 시컬 펌쪽으로 해볼 건데요. 지금 이 머리는 가는 연모에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시컬 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엄청 반짝거리죠? 네. 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끝에는 제가 저희 피카의 롱아이롱인데 19mm로 프레스 작업 들어갈게요. 이렇게 와인딩. 네. 엄청 반짝거리죠? 네, 이 머리가 지금 굉장히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파마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어떻게 저랑 좀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어때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48시간 후에